이렇게 야당이 추경안 반대에 나서면서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입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면 당장 일자리는 만들어지겠지만 뭐 앞으로 연금 같은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텐데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추산한 것을 보면요. 그 중앙 공무원 4,500명에 연간 1,200억 원 정도 그리고 지방 공무원 7,500명에 한 2,300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효율적인 세제를 정비해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뭐 앞서 언급이 됐지만은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또 공무원들은 퇴직하면은 연금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그 17만 명의 공무원을 뽑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한 만큼 앞으로도 이런 재원 조달 논란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리포트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 이유로 든 것 중에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당정은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실업률을 보면 지난 4월에 11%를 넘어섰고요. 체감 실업률로 따지면 24%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또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같은 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추경 통과를 설득한다는 계획인데요. 결국 정부의 협상력 그리고 여론의 향방이 국회 통과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추경에 민간 일자리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까? 네, 이번 추경에 공공부문은 물론이고요. 또 중소기업 고용 지원책 그리고 창업 지원 펀드 같은 민간 고용을 늘리기 위한 내용 사업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정부는 민간에서도 그 추경으로 그 약 3만 9천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범 사업 수준인 것도 있고요. 또 융자나 그 펀드 를 통한 지원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